언니가? 에이 설마 진짜로? 언니 우연호 알았다. 그래도 모르니까 딴 병원도 가보라 해래. 알았지? 야야 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언니 유방 안 온다. 이제 신혼인데. 유방? 아니면 낳기 힘든 거 아니야? 너는 언니 안 됐다. 야 낳기 힘든 거 나도 알거든? 근데 말을 꼭 그따가 왜야 속이 시원하나. 그게 아니라. 야 피아라 너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나 하지 마. 오바? 니 미쳤나? 야 아니 내 말 들어봐봐. 유방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야. 매년 새로 들어오는 여성 암 환자 중에 약 20%가 유방암 환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수술이랑 치료만 잘 받아도 100% 치료가 된다니까. 진짜로? 응 100%? 응. 우와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다행이네. 맞아. 야 너네 아무리 친구 위로한다 그래도 야 암인데 그게 되겠냐? 야 위로?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건데. 하, 진짜 제발 이번엔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내 말 맞아.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입니다. 매해 새로 진단되는 여성암 환자 중 약 20% 가까이가 유방암을 진단받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진단받은 유방암의 90%는 완치가 가능한 조기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술과 적당한 치료를 병행하면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한 1기에서 3기의 환자가 9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보험 확대로 치료의 선택권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1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5%가 넘고 2기는 92%, 3기는 76%입니다. 이 수치는 연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유방암은 진단이 늦어지면 급격한 생존율의 저하를 보입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분의 1인 34%에 불과하는데 유방암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암 진단 자체를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되기만 한다면 유방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절망하는 대신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치료를 이어간다면 유방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방암. 다행히 유방암의 90%는 완치가 가능한 조기암으로 수술과 적당한 치료를 병행하면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한 1에서 3기의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단이 늦어지면 급격한 생존율의 저하를 보이는 유방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유방암이기 때문입니다.